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의 미주 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QQ, SLX, LETF, FNGU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도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프로테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7%대 가장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저는 이전 저점에서 추매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락 이후에는 지금 락업 해제 물량, 유증은 아니고 락업 해제 물량에 따른 하락으로 보입니다. 현재 프로테라 락업 해제일은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프로테라 차트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CIV, 루시드 모터 관련, 모터스 관련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팡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 관련 소식과 차트, 그리고 니오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60불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는 대략적으로 60불대, 내후년에는 80불에서 10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 주식, 빅테크 규제, 반독점 규제가 심하다라는 점에서 중국 주식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직 니오 주식, 텐베거, 왜 텐베거로 제가 선정했는지 안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월렛 인베스터라는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1년에 99불 정도 하는 지금 유료 사이트를 추가로 가입했다라는 점 관련해서 추가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디즈니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36% 상승, 나스닥은 0.21% 상승, S&P는 0.35%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3대 지수가 최고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 테슬라가 약간의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테슬라 4.38%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약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2.31%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주식 분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좀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식 분할 전에 혹시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 그때가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특별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테슬라, 엔비디아, 램 리서치가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 주요 기술주인 팡 관련해서는 구글은 지금 대략적으로 1.16% 상승이 나왔고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애플과 아마존은 약간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점, 애플은 마이너스 0.42% 하락을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FSD, Full Self Driving 베타 버전 9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 4.38% 증가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700불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했으나, 아직 700불에 도달은 하지는 못했고요. 685.7불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 700불을 우선 뚫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9 버전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링크를 추가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이제 종목들 상승으로는 한번더 보면은 지금 SLX, FNGU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지금 버진 갤럭틱 이 뉴스의 파라라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다는 추진 계획을 밝히자 주식 물량 부담의 17.3%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런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하락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진 갤럭틱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고점 대략적으로 50불대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스의 파라라처럼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은 지금 우주 관광 비행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프리마켓에서 대략적으로 10%까지도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나 마이너스 17.3%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디즈니가 급등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4.15% 급등을 했고, 디즈니와 마블의 영화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극장에서만 8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월트 디즈니 플러스 판매로 6천만 달러를 추가로 더 벌었다는 소식이고요. 여기 기사에서도 보면 CNBC 클로징 벨에서도 디즈니를 다뤘습니다. 디즈니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현재 목표가 블랙 위도우 관련해서 인기가 좋다라고,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면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20% 정도 상향했다. 이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현재 디즈니 180달러대에서 목표가를 20%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즈니 184불에서 200불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최소 200불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일단은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는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각각 이제 2.68%, 2.35% 상승이 나왔고요. JP모건 같은 경우 1.43% 상승, 뱅크오브아메리카 1.47%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2%대에서 다시 1.37%로 상승이 나왔고, 다시 1.4%대 또는 5%대까지 무난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델타 변이 우려가 있지만 다시 경기는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가격 74.36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는 유가는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90에서 100불까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구리 관련해서 NRGU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지만 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SLXL과 FNGU QQQ 현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 언제든 이 매도를 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고요. 저는 SLXL과 FNGU를 가지고 스윙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비중의 20%를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LXL 한채 3.73% 상승이 나왔고, FNGU는 이제 2.77%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갭 하락에 다시 매수를 하였고요. 이갭 하락에서 지금 현재까지 FNGU 같은 경우는 11%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FNGU RSI로 보면 66.27, 맥드는 2.04, CCI는 68.34, 머니플로우 인덱스 64.27, RMI는 75.8이고요. 현재 지금 분할 매도 시점은 대략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인 40불에서 41불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빅테크 실적 기업들이 대부분 이 7월 말에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분기 실적 기대감, 지금 뉴스에 찾아보시면 대부분 지금 2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비해 64%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전 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지만 오히려 64%, 그리고 1분기에는 40%대 상승, 거의 1분기, 2분기 100% 이상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특히나 FNGU는 이제 알리바바, 바이두가 있지만 다른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NGU 상승이 좀더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매도 목표가는 40에서 41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SLXL 같은 경우 RSI는 57.96, 맥드는 1.16, CCI는 70.7, 머니플로우 인덱스 70.58, RMI는 60.78입니다. 이 개바락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대략적으로 12에서 13% 지금 3일 동안 이득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윙 투자로는 SLXL과 FNGU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지만 잘 운영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SLXL 같은 경우 분할 매도 시점은 대략적으로 44에서 45불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분할 매도 시점, 분할 매수 시점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시시각각 바뀌고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증시 시황 분석 영상에서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게 SLXL과 FNGU를 스윙 트레이딩 하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SLXL과 FNGU 스윙 트레이딩만 잘해도 일주일에 뭐 20%, 길게는 많게는 2~3주 한달 내에 5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QQ 관련해서는 나스닥이 현재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RSI 74.87로 매도 시그널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거의 다다랐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폭으로 폭등을 하기에는 어렵고 어제처럼 이제 조금씩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와 GDP 발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테이퍼링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과 금리 인상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넥디 관련해서는 6.46, CCI는 118.2, 머니플로우 인덱스 76.69, RMI는 87.7로 이 QQQ는 지속적으로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한두 번은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7월 말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뉴스의 파라라처럼 7월 말 이후가 이제 8, 9월이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소식으로는 현재 노르웨이의 최대 투자사가 애플, 테슬라, 니오, 팔란티어를 매수를 했습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지금 형식이지만 팔란티어 제가 썸네일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썸네일에 넣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투자사에서 최대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22불대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 좀더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예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DNB 어셋 매니지먼트 노르웨이의 최대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지금 애플, 테슬라, 니오, 팔란티어를 매수를 했다. 최대 금액으로 2분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3만 4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71만 3,216 주를 매수를 2분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 추가로 58만 2,664주를 지금 매수를 했고, 올해 2분기가 끝나기 전까지 61만 8,585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오도 저는 중국 주식 중에 꼭 하나를 고른다면, 니오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이겨내고, 현재 1.78%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차 섹터들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대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를 이어 CCIV, 루시드 모터스가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 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7월 13일에 동부 시간으로 4시 반 이미 지났는데, 관련해서 지금 인베스터 컨퍼런스 콜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5%대 상승, 28불을 뚫게 된다면 33불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테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락업 해제일 제가 최종 정리해서 한번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 대략적으로 전 저점인 13불 초반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 오히려 물타기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프로테라는 2024년, 2025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물타기, 매수하는 전략, 분할로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오늘의 증시 시황 분석 영상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시황 분석에서는 QQQ, SLXL, FNGU 매일매일 매도 시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프로테라, CCIV, 루시드 모터스, 팔란티어 관련, 팡 관련 기업들, 추가로 이제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이제 주로 에너지 기업들 관련해서 IT 성장주라든지 관련해서는 매일매일 시황에서 업데이트 할 테니 제 미국 증시 시황 분석 영상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제 이전 영상들도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